요 고세원 씨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고세원 씨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고세원 씨는 197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5살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고세원 씨는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벌써 데뷔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1997년 고세원 씨는 21살 때 KBS 19기 슈퍼탤런트로 뽑혀서 데뷔했습니다. 슈퍼탤런트란 탤런트를 공개적으로 선발대회를 통해서 뽑은 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가 1995년 슈퍼탤런트 1기로 대상을 받았었죠. 고세원 씨는 전극 연기도 수준급으로 잘하지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간 막대먹은 영애씨에서 코미 경기도 잘했습니다. 코미 경기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코미 경기도 잘한다는 거죠. 이런 좋은 기회를 그래서 놓칠 상당히 수 이미지가 없다니요. 괜찮은 배우였습니다. 주부들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일극이나 아침극에 많이 출연하기도 했고, 주부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만한 배역들을 많이 맡으면서 이런 수식어를 얻게 되었죠. 한편 제1교포이자 일본 진 출신의 가수 신라라 씨와 2011년 결혼했는데 2017년 이미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에서야 이혼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동네방네 자기가 이혼했다고 밝힐 필요는 없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건의 개요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충격적인 폭로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주부들의 황태자로 불리는 K씨에게 임신한 뒤 버려졌고 그 충격으로 유산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신을 K씨와 교제했던 일반 여성이라 밝힌 A씨는 K씨가 제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삭제시킨 것을 인증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저에게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기다려라. 라고 한뒤제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씨는 K씨가 배우 고세원 씨라고 이름을 공개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이상 더 이상 글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K씨는 2017년 초에 이혼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만난 것이고 나는 상간녀가 아니다라며, 만남 초기부터 K씨는 너 임신하면 바로 이혼 기사 내고 결혼하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라고 했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고한 고세원과 몇달 만에 연락됐을 때 그는 내게 넌왜 그렇게 임신이 잘 되냐라고 했고, 이제는 유산된 아기가 본인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고세원이 기읍시호사 말만 하지 말고 인터넷에 올려라고 해서 참다 참다 올렸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바로 날 고소한다고 했으니 고소 들어오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아니니 명예훼손 처벌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교제 당시 고세원 씨와 나눈 대화와 이별 후 유산한 내용이 담긴 진료 확인서, 주고받은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던 고세원 씨는 결국 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고세원 씨는 26일 소속사 후너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고세원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2017년 이혼을 했다. 당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재결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결국 재결합에 이르지 못했고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그 여성분을 만났다. 3개월 정도 교제하게 됐다. 그 여성분에게도 어떤 이유로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로 인해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로 잘 해결했어야 할 일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